재밌었습니다. 자, 아, 뒤돌림 얇은 두께. 대회전으로. 자, 뭐, 파란 공이 네. 좀만 더 내려와 준다면 다음 배치도 완전히 좋은 공이 있을 수 있을 것 아, 같은데. 붙으면 안 되는데. 주차비 아끼자. 아끼자. 네. 다 돼요. 이분은 이제 효은스를 응원하고 계시군요. 네. 이기는 거 보고 빨리 가겠다. 여기가 주차비가 좀 비쌉니까? 저분을 좀 아는데 아, 비싸다고 장난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파란볼 뒤돌리기. 자, 뒤돌려치기. 일목적구 처리도 좋았고,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적은 회전력으로 간단한, 간결한 임팩트를 주면서 공을 두껍게 치면서도 밀리지 않게 진행을 시킨 멋진 공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저 일목적구가 저렇게 단축 쪽을 맞으면 좀 위험해 보여도 어차피 일목적구의 회전이 반대로 걸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처리가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김복천 선수는 인사를 했고요. 지금 심지어는 이거를 오른쪽으로 돌려, 이거 아직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나나요? 혹시? 이거 만나나요? 만났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행운의 득점까지. 되는 팀의 전형이죠? 네, 오늘 김홍천 선수가 워낙 좋아요. 근데 아, 김세현 선수가 네. 네. 김세현 선수가 진 거죠. 김봉철도 좋아요, 오늘. 네, 김봉철 선수 좋고. 그렇습니다. 네. 둘이 같이 인사를 했어요. 다음 배치가 지금 또 옆돌리기가 섰죠. 그렇습니다. 네. 코너로 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되는 배치고요. 아, 좋네요. 네. 요게 오늘은 3점 오늘은 따자. 저한테 제발. 하는 얘기인데 네, 효은스한테 하는 휴원스겠죠? 얘기군요. 네. 이거 워낙 지금 풀세트 경기가 많아서 이겨놓고 2점 가져가는 경우들이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4대 0으로 앞서가는 휴원스 헬스케어 레전드. 지금은 파란 볼이 워낙 가까이 있어서 이거를 옆돌리기 짧게를 치기에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간을 좀 충분히 사용하면서 타임아웃을 부르기로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마세이를 시도해야 됩니까? 네. 뭐, 어쨌든 휴가 조금 들리긴 해야 돼요. 마세샷을 네. 한다는 거는 직접 보는 방향일 것 같고요. 약간 반마세샷이라고 하죠. 네네네. 반마세샷을 이용을 해서 짧은 각도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또 지금 김세현 선수 차례잖아요. 네. 근데 짧은 각도를 만들기에도 정말 예리하게 코너 언저리로 가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세샷보다는 조금 살짝 찍어치는 정도?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세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일어가 아니죠. 네. 그렇죠. 예, 불어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는 찍어치기도 좋은 표현이지만 마세는 일본어가 아니라 불어로 표기가 되고 있죠. 자, 최성훈 선수가 작전 지시를 했고 네. 옆돌리기로 갑니다. 자, 얇은 두께가 필요해요. 짧게 가는 데 있어서 공이 휘어질 아, 조금 많이 거니까요. 네. 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원쿠션을 향해 갈때 공이 휘어지는 게 보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얇은 두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뭐 혼합복식 4세트에서 적지 않은 점수 4점을 획득했습니다. 한인닝의 4점. 네, 좋습니다. 가다가 지금 한 테이블 한 중간 정도 지나서는 확 휘어지면서 갔죠. 네. 길어지고 말았어요. 자, 회전력을 좀 줄이고 원뱅크 걸어치기를 칠 만한데요. 오, 푸엉린 잘 쳤어요. 네, 좋아요. 정말 기복도 정말 적은 선수고 네.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거를 잘못 보이는 선수예요. 그만큼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거를 잘 잡는 선수죠. 하이원 유노스는 지금 이미일에 푸엉린이 이번 세트를 가져가야 다음 세트로 좀 승부를 이어갈 수 있을 텐데 다음 세트는 임성균 선수와 또 사이그너 선수의 대결인데요. 레전드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영 플레이어 간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경기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래 선수의 네, 장장 단 공략인데 투쿠션으로 맞고 말았습니다. 뒤돌리기 짧게 구사를 배치네요. 배치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아, 오, 타이밍 아주 좋았고요. 아, 네.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봉철. 어, 오늘 김봉철 선수 컨디션 좋군요. 상당히 어려운 배치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단순하게 키스 타이밍이 빠지는 공이 아니라 정말 아슬아슬하게 빠질 거예요. 이렇게 완전 아슬아슬하게 빠지고 이렇게 한타 치더라도 밀림이 좀 더 강했으면 그렇죠. 네, 짧은 각도 만들기 참 어려운 각도였거든요. 네.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투뱅크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자, 회전을 준 상태로 조금은 깊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밀리면서 들어가주든지요. 아, 이거 들어. 아, 네. 네. 이거는 충분히 파란 공을 쳐서 네. 득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건 타임아웃을 한번 쓰고 파란 공을 노려보면 어땠을까 싶기도 네. 하네요. 다시 한번 보죠. 네. 투뱅크가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들어가는 입사각도 굉장히 불편했고, 뭐 맞더라도 뭐 조금 두껍게 걸리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좋아요. 편안하게 투자합니다. 이제 2점제가 도입되면서 그 좀 뱅크샷과 1점짜리에 대한 그 맺고 끊음의 그 경계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시합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거 그냥 편안하게 옆돌리기 치면 되는데 굳이 좀 넣어치기를 치고 싶고 하는 그런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이미래 빗겨치기죠. 장단장으로 자, 이게 너무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어, 그래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특정 매치에서 두 점짜리가 그 유혹이 클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네. 조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어요. 네, 네. 이미래 선수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다행히 득점됐습니다. 살짝 곁눈질로 몸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뒤돌려치기. 네, 자 직접 성공. 네. 얇게 맞으면서 저 다음 배치가 어떻게 서나요? 자, 회전을 네. 좀 줄인 다음에 내공의 입사각도에 비해서 반사각도를 좀 좁게 좁혀놨죠. 이게 한 세트 나와서 모든 걸 쏟아내야 되니까 선수들의 긴장감이 더합니다. 팀리그에서. 아, 성공. 네, 좋아요. 아, 확실히 응원 선수가 좀 안정적이에요. 정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좀 안정적이에요. 자기 득점은 다 하잖아요. 네. 낮은 당점을 줬을 때 저 큐선의 유지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네. 저 큐선 유지도 참 좋고요. 베트남 당구의 영 플레이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푸영린 선수가 93년생으로 지금 뭐 PBA 팀리그에서 뛰고 있는 혹은 PBA 뭐 개인 투어에서 뛰고 있는 베트남 선수 중에서는 가장 어린 선수로 뛰고 있죠. 네. 어떤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무난한 선택을 보면은 3뱅크가 좀 무난하지 않나 싶거든요. 옆돌리기 길게를 쳐서 일목적구를 뒤쪽으로 키스를 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목적구 위치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민합니다. 네, 이 공 정말 여기서도 네. 또 한번 피해야 되고요. 키스가 오, 아, 와, 이게 뭐. 보면은 옆돌리기 저렇게 길게 치는 상황이 보면 일목적구 두께가 좀 아주 좀 두툼해서 맨 처음에 빠질 때 넉넉하게 빠지고
여기서 보면은 3쿠션 이후에 여기서 넉넉하게 빠져야 다음 돌아 나갈 때도 넉넉하게 빠지거든요. 네. 근데 저게 좀 아슬하게 빠지면 다음 돌아 나갈 때도 어려웁니다. 그러네요. 네. 기스는 빠졌는데 득점이 안 됐네요. 자, 왼손인데요. 뒤돌리기.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 왼손 공략 김세현 좋아요. 어, 왼손도 뭐 깔끔합니다. 네. 이 휴원셀스키 레전드는 이제 3라운드 때는 좀 풀세트 경기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분위기는 뭐 4대 0으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도 있긴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자, 돌리기 짧게로 김봉철. 네, 잘 보내놨고요. 네. 좋습니다. 자, 분위기가 살짝 좀 기울어지는 느낌인가요? 어쨌든 예, 휴원스 헬스케어의 지금 팬의 염원을 또 기억해야죠. 아, 그렇죠. 네, 흐름이 조금 바뀌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이미래. 자, 일목적 컨트롤을 잘해줘야 되고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잘 쳤습니다. 7대7 동점. 4대0 승리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세트를 연달아서 이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압도적인 전력 차가 났을 때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팀 리그의 여러 구단들 중 압도적으로 전력상 약하다라고 평가된 팀도 없고. 네. 근데도 이제 한 뭐 휴원셀스키 레전드는 4대 2 정도 이기는 경기들이 또 좀 있었다면 그래도 석점을 챙길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뭐 그 중간에 조금 뭐 아쉬웠던 점들은 뭐 복식 경기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든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3라운드에서는 최대한 4대 2 승리를 좀 많이 가져가는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뱅크샷이 좋게 서 있는데 내공의 회전을 주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노란공이 서 있습니다. 회전력을 좀 덜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각도를 찾아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또 조금 흰 공이 좀 내 앞길을 가로막는 느낌도 있고요. 회전을 주고 들어가는 걸 선택했어요. 마무리가 될 것인지. 마무리가 네. 됐습니다. 자, 역시 포항린이 이걸 가져가는군요. 네. 자, 9대 7. 저희들이 한참 4대0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 공 서 있는데 4대0 얘기 말씀하시는데 대답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아, 저 공 보고 얘기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자, 이 4세트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3대1이 됐습니다.